통로만 열어주셔야 돼요. 잠시만. 예, 에, 국회의장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. 서로 각 당의 입장을 대진을 하는 시간이었고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. 7시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. 7시에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다시 회동을 자리를 약속하고 나오는 중입니다. 뭐 더 이상 자세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7시에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예,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우리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장 큰 의견 차이가 보이고 있는 지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죠. 네, 선생님 나중에 네, 7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 상임 의원 있다는 게 맞나요? 갑니다.